자, 이번 시간에 산수화를 그려보도록 하죠. 산수화를 지난 시간에 그리긴 했는데 시간이 뭐 부족해서 대체적인 얼개, 구도, 얼개 정도만을 뭐 마쳤는데 그림이 빈약해 보이죠. 허술해 보이고 허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뼈대를 구도, 그 뼈대 작업을 좀 더 튼튼하게, 좀 치밀하게 손을 좀 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짧은 준으로다, 짧은 준을 부지런히 운필해가면서 덩어리감, 입체감 이런 것을 표현할 거예요. 산수화에는 준이 있죠. 마치 옷에는 옷주름이 있듯이 산에는 산주름이 있어요. 그 산주름을 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준 표현을, 그러니까 주름 표현을 적절히 자연스럽게 잘 해줘야 좋은 산수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준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필 그 연습을 좀 많이 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울퉁불퉁 골짝이나 마찬가지니까 골짝 표현, 준을 그어준다, 준을 표현한다 하는 얘기는 산의 골짝, 산의 주름 골짝을 갖다가 표현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들어간 부분은 좀 어둡게, 튀어나온 부분은 좀 밝게 처리하면서 산의 입체감, 굴곡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뭐 바위 형태만 치우치다 보니까 산의 어떤 숲, 나무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드러나 보이는 산의 감정, 이런 것이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표현까지도 섬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숲을 표현하기 전에 산의 입체감을 먼저 충실하게 좀 손을 봐줄 거예요. 전형적인 그 산수화의 구도죠. 전경, 중경, 원경, 삼원법으로다가 멀어져가는 거리감을 내는 그러한 풍경 구조가 되겠어요. 그게 전형적인 산수화죠. 전경에는 우리가 지금 소나무를 조금 키워서 전경에 배치를 해놨죠. 중경에는 점을 밑점준 또는 우점준을 찍어서 숲을 표현하고 있고 먼 산은 좀 희미하게 사라져 보이도록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굴곡진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름진 부분, 굴곡을 표현해야 된다. 밭에는 밭 이랑이가 있듯이, 옷에는 옷 주름이 있듯이, 산에도 산 주름이 있죠. 울퉁불퉁한 것을 주름이라고 하죠. 그 울퉁불퉁한 산의 형상, 주름, 이것을 잘 표현해야 했어요. 들어간 부분, 꺼져 들어간 부분,
골짝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짙게, 좀 어둡게, 무겁게 표현해야 되겠죠. 튀어나온 부분은 좀 밝게, 명쾌하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는 산수화는 아주 돌산이에요. 악산, 예. 석산. 주로 돌뿌리들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산수화죠. 숲, 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 그러한 숲산이 아니고 돌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산은 주로 돌산.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아래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 또 산세가 좀 틀리죠. 아래 지방의 산세는 완만하고 토산 위주의 그런 산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세가 험악해지면서 돌산, 석산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되죠. 예, 우리 산은 석산, 돌산이 되겠습니다. 흔히 남종화, 북종화, 남종산수, 북종산수 그러는데 숲이 많은 완만한 토산은 토산인 경우에는 좀 남종화, 남종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암산, 석산, 돌 위주의 산, 고산준봉 이런 산수일 경우에는 북종산수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종산수화가 아니라 북종산수화에 해당되는 그런 풍경, 산수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작업을 다 해놓고 충실하게 다 해놓고 채색은 뭐 나중에 할 거예요. 채색도 물을 뿌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직접 채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주 곱게 산수화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보기 위해서 막판에 물을 뿌려가면서 뒷정리를 해주는데 이번 산수는 좀 직접 채색으로 다 시작해서 채색으로 끝내려고요. 물 뿌리지 않고 채색을 끝내보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산도 산 정상 쪽, 산 꼭대기 쪽은 좀 강하게, 날카롭고 강하게, 짙게. 거기 비해서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부드럽게 실타래가 풀리듯이 산 아래쪽, 산자락 쪽은 좀 얇게 처리해야 되겠죠. 지금 얇죠?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 얇아요. 산자락이라서 그래요. 그 윗부분은 좀 산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좀 강하게,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좀 얇게 풀어주듯이 부드럽게 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산수화가 시원해 보여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얇아지게 아래뿐만 아니라 화면의 가장자리, 예. 화면 사면이 가장자리죠. 화면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얇아지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얇아지게. 예. 그래야 바깥 공간과 화면의 어떤 공간, 이것이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너무 가장자리를 강하게 짙게 마치 무자르듯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화면 밖의 공간과 너무나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그 풍경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풍경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틀려요. 바깥 공간과 좀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이시죠? 바깥 공간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는 바깥 공간과 서로 융합을 이루는 그러한 화면 분위기, 화면 공간을 갖다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여백에 가까운 부드러운 필치로다 마무리 짓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자, 그리다 보면 자꾸 미진한 부분이 보이고, 느낌이 변하니까 붓을 계속 되는 거예요. 뭐, 붓을 충실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실하게. 특히, 습작 단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붓을 자꾸 충실하게 대보는 것이 좋습니다.